내가 소개시켜줄 아가씨가 있어서. 아가씨요? 그래.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어머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봐. 괜한 일 하셨네요. 전 아직 결혼 생각 없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은 안 하니? 곧 재욱이도 결혼하는데 너도 어서 가정을 꾸려야지. 할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효도 그거 별거 아니야. 마지못다 JK그룹 외동딸이야.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은선양. 앉아요. 이쪽이 내가 말한 아가씨고 우리 아들 인욱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신윤선입니다. 두 사람 이렇게 만났으니까 난 그만 가볼게. 좋은 시간 가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데? 야, 나 보이지? 오늘 맞선 보려고 때 빼고 광 내고 이렇게 반짝이게 나왔는데 뭐? 대타? 아이, 맞선 대타가 말이 되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죄송해요. 착한 분 같으셔서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신 오늘 착한 사람 미치는 꼴 한번 보고 싶어?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강인욱 씨. 나가요. 여기 있을 리 없어요. 넌 또 뭐야? 야! 야!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다 망치는 건데요? 다 망친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그 수모를 당하고 싶어요?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어차피 강인욱 씨 사무실도 그만뒀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건데 왜 간섭인 건데요? 어디 갑니까? 가서 수습해야죠. 사과도 해야 하고요. 제정신이에요? 거길 왜 또 가요? 그만둬요. 강인욱 씨한테는 이 일이 우습고 한심한 일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밥줄이 달린 문제라고요. 내가 싫어서 그래요. 너무 싫어요. 됐습니까? 나요. 나 기설아 씨 좋아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보청기 필요해요? 왜 민망하게 두 번 말하게 해요? 나 기설아 씨 좋아한다고요.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